멀리서 가까운 곳에서 오신 시민의 목소리를 저희가 좀 짧게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에서 온 강아령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큰 박수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저도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하고 또 다시 혼자 그저 소시민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기에 답답한 마음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만 하던 제게 어머니께서 함께 이 부조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검찰의 행태를 보며 이 자리에 하자고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결코 아름답지 못한 현실에 화가 나고 세상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지만 결코 아름답지 못한 검찰의 모습을 보며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어머니께 이 자리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자리에 같이 오자고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정말 많이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시민의 아름다운 모습에 시민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 조국을 소유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소시민이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 작은 용기로 보탬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고심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 장관님,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조국 장관님 따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용기 내어 바른 세상 만들기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조국 검찰 개혁. 네, 감사합니다. 멀리서 와주신, 순천에서 와주신 강아령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북동 차선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동에서 온 차선아입니다. 저는 이번 검찰 조국 장관을 향해 난동을 보고 있자니 장관 하나 정말 잘 뽑았구나 싶었습니다. 조국 장관이 얼마나 강력한 F킬러길래 우리나라 모기떼들이 저리도 난동을 부리는지 수사관 250명을 동원해서 지난 두 달 동안 조국 장관의 먼지 하나까지 털었습니다. 조국 장관을 하다못해 무단 횡단 신호 위반 하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으니 가족의 사촌의 팔촌까지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엄마의 PC에서 아들 표창장 스캔 하나 나왔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입시 서류 내려면 성적표, 가족증명서, 스캔해서 보내거나 프린트를 제출해야죠. 나도 계약서 같은 거 스캔해서 복원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는데 내 PC에서 계약서 스캔본 나오면 내가 계약서 위조번 되는 겁니까? 이렇게 깨끗한 장관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 조국을 지켜야 합니다. 검찰 개혁의 적임자는 바로 조국밖에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조국 수 검찰 개혁! 조국 장관님 사랑합니다. 네, 성북동에서 오신 차선아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조국 법무부 장관 잘 뽑았죠? 네, 그리고 우리 대통령 자랑스러우시죠? 네, 다음 남양주에서 오신 진종미 선생님의 이야기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남행리에서 온 지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검찰은 누구를 위한 검찰입니까? 현직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 자녀를 인질로 잡고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검찰 그들의 행태는 어땠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하여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고 노동자를 죽이고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고 정치인의 생명도 끊습니다. 검찰은 정치를 하고 언론은 진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특권층, 기득권층을 지키는 것이 검찰의 숙명입니까, 여러분?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는 적폐의 무리들을 국민이 심판합시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공순차 설치 반드시 이룹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진종민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국민과 시민의 뜻으로 함께 검찰개혁 이루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에서 취준생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도저히 이 국면에서 참을 수 없다라고 남양주에서 오신 이강준 학생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뭐 준비된 연설물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짤막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박근혜가 우리 대한민국의 개국 공신 1등이라고. 근데 그게 왠지 아십니까? 만약에 박근혜의 그 추한 자태가 드러나지 않았다면은 대한민국은 지금도 자유한국당의 지배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부터 저런 추대스러운 자태를 뽐내는 저 검찰들에게 더 이상 봐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국수호 검찰개혁이라는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조국! 수호! 검찰! 개혁! 감사합니다. 네, 이강준 학생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중곡동에서 오신 이화진 선생님의 말씀을 저희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곡동에서 온 전 이화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지금 뭐 앞에서 좋은 말씀 다 아셨습니다. 예, 검찰개혁, 조국수, 우리는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한자리에 뭉쳤습니다.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강남까지 우리들이 할 일이 없어서 여기에 나왔습니까? 밥도 여지껏 안 먹고 여기서 당이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에 왜 계시는 겁니까? 네, 우리는 단 지금 원하는 건 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저희는 검찰 개혁과 조국 수호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고마운 점 한 가지만 말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 전에는 전 굉장히 편협한 어떤 사고방식, 굉장히 나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다 태극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회에 와서 보니 65세 이상 태극기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 오신 노인네들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석기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남녀노소 불문하고 조국 수호 검찰개혁을 위한 우리 힘내도록 합시다.